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비 작업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사이드미러 옆으로 내비가 보이시죠? 지금 아직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 테스트 중입니다. 요 내비를 한번 클릭하면은 요런 식으로 창이 뜰 거예요. 전체 지도가. 그럼 제가 가고 있는 곳이 보이고요. 여긴 학교고요. 여기서 이제 버튼들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누르면은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내비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바뀐 내비를 따라서 가면은 지하주차장. 요런 식으로 여러가지 목적지를 만들어가지고 내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요거는 테스트 중이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가고 있어요. 지하주차장 저쪽이거든요. 여러분 딱 보면 아시죠? 저쪽 모퉁이 지하주차장인 거 아시죠? 지금 차가 조금씩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 가다가 목적지를 학교로 바꾸고 싶다, 그럼 학교를 누르면은 다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창 닫고 학교로 또 갈 수 있고. 지금 이 버튼들은 임시로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글자만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스크롤 되도록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좀 더 버튼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도도 일단 이 사각형으로만 해놨는데요. 공항 쪽은 지도를 지금 안 해놨습니다. 테스트 삼아서 하는 거라서요. 이렇게 구현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하주차장 한번 누르고 가보겠습니다. 요거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비 기능. 많은 분들이 내비에다가 음성 안내까지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잠깐만, 나 내비 거꾸로 가고 있다. 내비게이션 저 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아, 줄. 내비가 있으니까는 훨씬 편하네. 진짜 일로 가면 지하주차장 나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3D 운전교실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다 똑같아서 건물이. 근데 이게 내비가 생기니까는 요거 편하네. 내비만 따라가면 되니까. 요렇게. 좋아. 이쪽으로 가면 진짜 지하주차장 나온다 이거지? 믿어볼게, 내비. 예전에는 막 내비가 바닷가로 안내하고 막 이상한 오류 같은 거 있었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여기 지하주차장 아니, 잠깐만요. 아, 여기 학교구나. 지하주차장 내비 다시 찍었습니다. 경로 안내를 다시 시작합니다. 경로 안내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 내비가 지금 학교 근처로 안내해 줬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목적지를 변경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나를 지하주차장으로 잘 안내하는지 보자. 자, 오른쪽에 내비를 살살 보면서 가고 있어요. 내비 편하네. 자, 여기 자, 여기서 꺾어지라 그랬는데 여기가 지하차도예요. 지하차도라서 올라가서 꺾어져야 돼. 내비는 알려주는 거는 제대로 알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하차도라서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고. 어떻든 간에 지하주차장까지 안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자자자,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서 우회전. 자, 여기로 가면은 지하주차장 나온다 이거지? 자, 계속 가고. 얼추 비슷하게 오고 있어. 오! 깃발 보이시죠, 여러분? 지하주차장. 와, 대박! 여기 지하주차장 맞아요! 와, 깃발! 깃발 보이시죠? 와, 대단해! 네, 요렇게 오늘 1차 테스트를 했는데요. 아! 지하주차장 들어왔어! 아! 여러분, 지하주차장에는 아직 내비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 중이라서요. 네, 오늘 이렇게 작업했고요.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조금씩 손봐가지고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비 기능 만들면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